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인 파트너스에서 디파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전범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저희 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체인저가 무엇이고 체인저가 어떠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발표하려고 합니다. 체인저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서 개발 중인데 하나는 CPI의 유동성을 통합하여서 공급하는 체인저 프로, 방금 박지훈 CPO님께서 발표해 주신 체인저 프로 버전이 있고 하나는 체인저 디파이 버전, 즉 디파이 탈중화 거래소에서 최적의 가격을 찾아주는 체인저가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제가 뒤에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면 체인저 디파이 버전을 얘기하는 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체인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인저는 탈중앙화 금융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최적의 가격으로 가상화폐의 환전을 도와주는 DEX 애그리게이터입니다. 일반적으로 DEX 애그리게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애그리게이터가 무엇이냐면 앞서 박지훈 CPO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가격 정보를 모아서 하나의 서비스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 스카이스캐너를 들 수 있겠죠. 스카이스캐너는 하나의 항공사에서만 표를 검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항공사에서 여러 도시를 경유하는 표들을 조합하여서 최적의 가격과 최적의 경로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찬가지로 DEX 애그리게이터도 디파이 생태계에서 많은 DEX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DEX들을 조합하여서 사용자에게 최적의 가격으로 그들의 코인을, 그들의 토큰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발표 여건상 스크린샷으로 대체하게 된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체인저 앱의 실제 화면인데요. 저희 체인저 앱은 기본적으로 DEX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DEX들, 즉 유니스왑이나 스시스왑과 매우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자기가 팔려는 토큰, 여기서는 이더리움이 선택되어져 있고 자기가 사려는 토큰, 여기서는 USDT가 선택되어져 있는데 이 두 개의 토큰상을 선택하고 자기가 팔려고 하는 토큰의 수량을 입력하게 되면 그 쿼트, 즉 가격 정보가 내가 얻게 될 기대 수량이 USDT 아래쪽에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DEX와는 좀 다르게 DEX 어그리게이터에서는 이더리움에서 다이렉트로 USDT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앞서서 스카이스캐너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토큰을 경유해서 스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좀 작게 보이긴 하는데 라우트 하고서 이더리움에서 W이더 그리고 USDT로 경유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유동성이 많은, 즉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더 좋은 경로를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DEX 애그리게이터입니다. DEX 애그리게이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DEX란 탈중앙화된 P2P 거래소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유니스왑, 스시스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되게 많은 DEX가 이더리움 외에 또 다른 네트워크에도 존재를 합니다. 이들은 주로 AMM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CPI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래소들은 오더북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체인저 프로는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오더북 방식을 사용해서 매수, 매도 주문을 올리고 그 둘의 호가가 맞으면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이죠. 하지만 AMM에서는 그런 방식과는 좀 다르게 유동성 공급자라는 특별한 플레이어가 유동성을, 그러니까 토큰의 쌍을 유동성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토큰의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사전에 정의된 공식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유니스왑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면 사용자가 공급한 두 개의 토큰 쌍은 각각 X, Y만큼의 수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x 곱하기 y가 k값, 즉 상수값을 유지하도록 공식이 짜여져 있고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간단히 실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유동성 풀이 존재를 하고 A 토큰과 B 토큰이 100대 1000의 비율로 공급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시장 가격은 A 토큰 하나당 B 토큰 10개를 살 수 있다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유동성 공급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자기 시장 가격에 맞춰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요. 이러한 초기 상황에서 어떠한 사용자가 한 개의 A 토큰을 이 유동성 풀을 통하여서 판매를 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한 개의 A 토큰은 A 유동성 풀에 공급이 되게 되고 A 유동성 풀의 개수는 100개에서 101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공식에 따라서 B 토큰의 수량은 990.1개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초기에 있던 1000개의 B 토큰에서 990.1개의 차이만큼, 즉 9.9개만큼의 B 토큰이 그 구매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토큰 판매자는 하나의 A 토큰을 판매를 하여서 9.9개의 B 토큰을 얻게 되죠. 이렇게 좀 단순한 방식이지만 이 AMM 방식은 의외로 잘 동작하고 있죠. 유니스왑의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디파이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디파이에서 아주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프라이스 임팩트라는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프라이스 임팩트라는 단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아까와는 다르게 좀 많은 토큰, 10개의 A 토큰을 판매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수식에 따라서 변화한 그 사용자는 91개의 B 토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한 개의 A 토큰을 판매해서 9.1개의 B 토큰을 얻게 되었는데, 앞서 시장 가격이 한 개의 A 토큰이 10개의 B 토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용자는 실제적으로 약 9%에 해당하는 토큰을 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라이스 임팩트인데요. 한 번에 많은 수량을, 유동성 풀 대비 많은 수량을 거래를 할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수량을 거래할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개의 A를 판매하면 프라이스 임팩트는 33%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DEX 애그리게이터는 이러한 프라이스 임팩트, 유동성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하나의 유동성 풀에서 토큰을 수합해 준 것이 아니라 여러 유동성 풀에 흩어져 있는 유동성을 모아서 사용자가 최저로 프라이스 임팩트의 영향을 받으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최고의 이익을 얻게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이 왜 흩어져 있냐면, 토큰, 그 유동성 공급자들이 가지고 있는 토큰은 한 번에 하나의 유동성 풀에밖에 못 넣죠. 그런 세상에는 정말 많은 토큰들이 존재하고 정말 많은 토큰 쌍들이 존재하고 정말 많은 덱스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물론 자기가 최고의 이득을 얻기 위한 풀에 자기의 토큰을 넣겠지만, 그게 한계가 있고 따라서 그 유동성 풀들은 분산되어져 있고 유동성은 분산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DEX 애그리게이터는 그런 유동성들을 모아서 프라이스 임팩트를 줄여주고요. 실제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스 임팩트가 잘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는데, 10만 W 이더리움을 USDC로 교환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유동성 풀은 되게 크기 때문에, 저 10만 개의 W이더리움을 받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유동성이 존재를 하니까 거래를 해주는데, 보시다시피
39%의 프라이스 임팩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 화면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화면은 유니스왑의 스크린샷이고 10만 W이더를 판매를 할 때 저 금액에 해당하는 USDC를 지불하게 되는데 위쪽은 이제 토큰의 수량이고 아래쪽이 달러로 환산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100만 원어치의 이더리움을 팔았는데 61만 원어치의 USDC밖에 지급을 못하겠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저렇게 빨간색으로 프라이스 임팩트가 이렇게 크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저희 체인저 같은 덱스 애그리게이터를 쓰면 여러 곳에서 유동성을 가져와 최적의 가격을 제공하기 때문에 앞서 유니스왑과는 다르게 좀 더 많은 토큰 수량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4.1%인데요. 물론 이 프라이스 임팩트가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그 유동성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수치가 나오고 추후에 저희가 CPI 즉 체인저 프로를 연동을 하게 되면 이 유동성 그 덱스로만 유동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CPI에서도 유동성을 가져와서 이 프라이스 임팩트를 더 낮출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저 W이더를 USDC로 바꿀 때 어떠한 덱스를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토큰들을 경유를 하여서 토큰을 스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더리움에서 USDC로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USDT를 한번 거쳐서 바꾸기도 하고 또 일부는 USDT에서 DAI를 거쳐서 바꾸고 이렇게 여러 토큰들, 여러 유동성 풀들을 경유하면서 프라이스 임팩트를 최대한 낮추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덱스 애그리게이터의 필요성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덱스들이 분산되어 있고 다 따로 서비스가 구동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이 스크린샷은 두 개의 덱스를 동시간대에 찍은 것인데 100개의 이더리움을 USDT로 교환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거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약 2,000달러 정도의 가격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듯이 가격이 덱스마다 다 다른데 덱스 애그리게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가장 좋은 가격을 가져다 주는 덱스 쪽으로 사용자의 거래를 라우팅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여러 개의 덱스를 띄워놓고 가격을 일일이 자기가 비교하지 않더라도 덱스 애그리게이터를 사용하면 항상 최적의 가격으로 자기의 토큰을 스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체인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와 외환들, 특히 non-USD를 포함한 외환들 간의 최적 가격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적 가격이라고 얘기를 한 건 단순히 토큰의 수량만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트랜잭션 수수료가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서 그리고 경로 최적의 경로로 최적의 가격과 수수료로 환전을 해준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와 외환을 교환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덱스 애그리게이터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법정화폐를 교환을 한다고 예를 들어보자면 KRW를 재팬옌으로 교환을 할 때에 KRW에서 다이렉트로 재팬옌으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더 많고 공급이 더 많고 가격이 더 좋은 KRW에서 USD로 한번 환전을 하고 USD에서 재팬옌으로 환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실물 법정화폐 환전에서도 이렇게 어그리게이터 혹은 최적의 가격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경유를 해서 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상화폐 간의 교환도 이렇게 저희 체인저 토큰 같은 경우에 USDT로 바꾸려고 하려면 체인저에서 USDT로의 유동성이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한번 경유해서 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영수증 토큰이라고 박지훈 CPO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영수증 토큰으로 발행된 외환 스테이블 코인이 스왑이 될 때에도 외환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가상화폐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겠죠. EKRW 즉 KRW와 1대1로 매핑되어져 있는 EKRW를 EJPEN엔으로 교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유동성이 풍부한 EUSD나 혹은 이더리움 혹은 비트코인 같은 걸로 한번 경유를 해서 토큰이 환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어그리게이터 기능이 없으면 단순하게 EKRW에서 EUSD로밖에 교환이 안 될 텐데 저희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와 외환을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러한 어그리게이터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인저가 개발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저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스마트 오더 라우팅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참고로 이 SOR 기술을 가진 대표적인 덱스 어그리게이터 기업인 원인치는 작년 12월 달에 약 200만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핵심 코드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코드를 다 오픈소스화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초기 프로토콜이 성숙하는 단계에서 보안성이나 서비스가 잘 동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초기 버전들은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버전이 점점 올라가면서 그리고 서비스가 되어지고 보안이 강화되어지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기들의 비즈니스 로직이 담겨있는 핵심 코드를 공개하면 다른 곳에서 바로 똑같이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그 표면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들만 공개를 하고 실제적으로 구동이 되는 컨트랙트들은 다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덱스 어그리게이터는 온체인뿐만 아니라 즉 스마트 컨트랙트뿐만 아니라 오프체인에서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정보를 일반 컴퓨터로 가져와서 경로를 다 계산을 하고 그거를 다시 온체인으로 반영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이 오프체인에서 동작하는 코드도 되게 핵심적인 기능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비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기능들을 지금 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였고 현재 이더리움에서 구동이 되면서 7개의 덱스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더리움은 전체 디파이 시장 TVL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시장이고 토큰들도 거의 이더리움상에서 발행이 되어지고 이제 이더리움에서 잘 되면 다른 체인으로 옮겨가는 식으로 시장이 형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더리움상에서 TVL과 거래량이 많은 덱스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완료되었지만 메이저 제품들, 메이저 덱스 애그리게이터인 원인치와 마차와 비교해서 저희 덱스 애그리게이터의 가격이 결코 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희 체인저와 이 해당 덱스 애그리게이터 간에 차액이 발생하면 즉 저희보다 원인치가 가격이 더 좋을 경우에 해당 차액의 두 배를 보상하는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의 뜻은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인데 탈중앙화가 되게 좋게 들리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되게 개발하기가 힘들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코드가 블록체인상에서 24시간 동작하고 있고 한번 제 손을 떠난 코드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거기에 액세스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파악해서 공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금융 시스템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면 금전적인 손실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블록체인이 익명성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보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는 체인저 토큰 및 락업 그리고 베스팅 컨트랙트들에 대해서 3자 보안 감사를 완료하였고 최근에는 SOR 기술,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자체 개발한 SOR 기술에 대해서도 슬로우 미스트라는 업체를 통해서 보안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로우 리스크 평가를 받아서 저희 컨트랙트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시스템적인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체인저가 무엇이고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를 설명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 체인저가 어떠한 것들을 개발해 나갈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체인저 하나로 모든 곳에서 유동성을 가져와서 최적의 가격으로 가상화폐와 외환을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개발하고 있는 것은 DEX, OTC, CEX, 즉 최대한 많은 곳으로부터 유동성을 가져와서 사용자에게 공급을 하는 것이고 non-USD를 포함한 외환을 저희 디파이 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메인넷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체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다른 체인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외환도 거래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렇게 이더리움 상에서 7개의 DEX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이 장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기존에 있던 7개의 DEX 외에 이더리움 상에서 거래량이 많고 TVL이 높은 DEX들을 추가적으로 붙이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벤쿠르나 카이버, 도도 같은 DEX들을 붙일 예정이고 어그리게이터 또한 저희의 라우팅 대상으로 붙일 예정입니다. 어그리게이터라 하면 원인치나 마차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저희보다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어그리게이터가 있다면 굳이 저희 거를 쓰라고 고집하지 않고 해당 어그리게이터로 라우팅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애그리게이터도 중요한 서비스이지만 저희 외환과 그 체인저 프로와 연동한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 어그리게이터를 쓰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외환 토큰으로 바꾸는 그런 식의 거래를 끼워 넣어서 사용자에게 공급을 할 그래서 어그리게이터에서 가상화폐를 교환하고 저희 체인저 e토큰으로 최종적으로 교환을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그리게이터 또한 저희가 유동성을 연결하여서 정말 진짜 최적의 가격을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앞서서 체인저 프로가 여러 중앙화된 거래소들로부터 최적의 가격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체인저 프로의 유동성을 체인저로 가져오는 것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체인저 프로도 체인저로부터 체인저와 연동을 해서 CFI에서 DeFi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체인저에서도 체인저 프로를 연동하여서 DeFi에서 CFI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DEX, OTC, 그리고 CEX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가격에 체인저 앱 하나만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CFI에서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E토큰들, 그러니까 영수증 토큰들을 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수증 토큰들을 DeFi상으로 가져와 공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다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급된 외환을 단순히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 프라이스 오라클, 즉 가격 정보를
공급을 해서 단순히 USD만 가득한 이 디파이 세상에서 논 USD도 거래할 수 있도록 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를 디파이상에 뿌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부가적인 외환 관련된 서비스들이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디파이상에서 외화로 예금을 할 수도 있겠고요. 저희 체인저 E 토큰을 가지고 EKRW를 입금을 한 다음에 그것을 뭐 EUSD나 뭐 다른 재팬옌으로 바꿔서 들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KRW로 환전하면 그것이 바로 외환을 가진 예금이겠죠. 혹은 외환을 이용해서 FX 마진 트레이딩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블록체인을 통하여서 그 외에도 많은 외환 관련된 서비스들이 블록체인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서 이 토큰, 그러니까 영수증 토큰이 어떠한 실물 자산과도 연동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외환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이나 금 혹은 뭐 주식 같은 것과도 연동이 되어서 저희 체인저 앱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디파이상의 외환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용자가 최적의 환율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저희는 이렇게 확장된 시장 및 가격 경쟁력을 이용하여서 전통적인 외화가 필요한 서비스들에 체인저를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몇 가지 적용 분야를 예를 들어보자면 외화를 이용한 송금, 그리고 외화를 이용한 결제, 그리고 전자화폐 서비스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체인저를 이용하면 기존 서비스보다 빠르게 좋은 환율과 낮은 수수료로 외환을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통적인 은행 송금 방식인 스위프트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은 하루에 한 번만 그 외화 환율을 고시를 하는데 여기에는 그 전날의 외환 가격,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환율은 사실은 바뀌고 있지만 전날에 있던 환율의 평균값에서 그날에 바뀔 환율의 그런 리스크 그리고 업무 처리 비용을 더하여서 그날의 환율을 고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계속 바뀌고 있는 그 환율을 손해를 안 보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스프레드가 붙고 사용자는 아무래도 안 좋은 가격에 외환을 환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외화 송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 안 좋은 환율에 스프레드 수익을 더하고 전신료와 중개은행 수수료 그리고 수취은행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뭐 수수료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금이 완료되는데 휴일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듯이 전통적인 방식에는 많은 중개인이 껴있어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비싼 환율을 지불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체인저를 사용하면 실시간 환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리스크가 적으므로 은행보다 더 좋은 환율로 환전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또한 중개인을 대체해주는 블록체인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인이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도 기존 시스템 대비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환전과 송금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법정화폐로 바꾸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상에서의 환전 및 송금은 바로 끝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외화 결제에 대해서도 체인저를 도입한다면 거의 실시간으로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자국의 화폐로 결제 대금을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페이팔과 같은 서비스를 체인저를 이용하면 구축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체인저의 외화 스테이블 코인을 블록체인 지갑에 저장을 해놓고 그 지갑과 연동되어져 있는 선불카드를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협력해서 발행을 하게 된다면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자는 자신의 e토큰들, 외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하나 KRW를 이용한 결제도 당연히 가능할 거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해외여행을 갔을 때 미리 환전을 해놓고 내가 얼마나 쓸 건지 예상을 해서 그 여행 갈 지역의 화폐로 미리 환전을 해놓지 않더라도 체인저를 사용해서 가서 결제하기 직전에 실시간 환율을 확인하고 결제를 하면 최적의 환율과 최저의 수수료로 체인저 선불카드를 사용하여서 오프라인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미리 여행지의 화폐로 환전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생활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외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로 입출금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각 나라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각 법정화폐를 다루는 모든 나라마다 이것을 라이센스를 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파트너사들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사들과 저희가 이 토큰으로 그리고 해당 USD나 뭐 암호화폐를 통하여서 서로 간에 정산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 또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거대한 전통 외환시장의 일부를 디파이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한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추가적인 활용처에 대해서 저희 체인저 백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디파이 상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네트워크이지만 상대적으로 느린 트랜잭션 속도와 비싼 수수료를 가지고 있죠. 트랜잭션 컨펌 속도는 네트워크가 여유가 있으면 30초 정도이지만 코인 가격이 널뛰기할 때 그래서 트랜잭션이 몰릴 때에는 막 10분씩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수수료도 되게 비싸죠. 뭐 한 10달러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네트워크가 한가할 때를 얘기하고 만약에 사용자가 많을 경우에 이 수수료는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죠. 따라서 이를 보완하려는 여러 체인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바이낸스 체인이나 뭐 폴리곤 이런 체인들이 있죠. 이들은 더 저렴한 수수료와 더 빠른 트랜잭션 컨펌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다양한 수요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 체인에 대해서도 체인저를 적용을 하고 외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물론 다른 체인들도 수수료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더 빠르고 더 원활하게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체인저 프로 같은 CPI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디파이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싶고 그리고 새로 나온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사용하고 싶은 사용자들은 저러한 수요가 당연히 존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멀티체인을 지원하고 나서는 더 나아가서 저희는 한 체인의 토큰을 다른 체인의 또 다른 토큰으로 교환을 하는 인터체인 기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더리움상에 발행된 체인저 토큰을 바이낸스 체인에 발행되어져 있는 BUSD랑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인을 건너뛰면서 다른 토큰으로 실시간 환율을 적용을 해서 스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체인저는 정말로 여러 체인에서 DEX의 유동성을 가져와서 정말 최적의 가격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체인저의 큰 로드맵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것 같고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떠한 것인지 체인저 토큰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환과 가상화폐를 최저가로 교환하는 서비스인데 현재는 저희 서비스의 확장을 위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에는 자산을 교환할 때 그 자산의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상 중인 수익 모델을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 먼저 타 덱스 애그리게이터 대비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절약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30% 정도를 수수료로 수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플랫폼을 통하여서 발행된 외환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 시에는 스프레드 수익을 붙여서 한 0.3%에서 1% 정도의 스프레드 수익을 붙여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논 USD 외환 프라이스 오라클을 제공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오라클에 대한 사용료도 수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인 간에 그리고 디파이, 시파이 간의 자산을 이동할 때에 그리고 합성 자산을 거래할 때에 수수료를 수취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들은 체인저 토큰을 구입하고 소각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체인저 토큰 홀더들은 체인저 서비스에서 얻은 서비스 이용료를 공유받고 체인저 가격이 올라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용자들이 체인저 토큰을 들고 있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인저 토큰을 오래 들고 있고 많이 들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이 앞서 설명한 이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DAO 모델을 적용한 가버넌스를 출범을 할 예정인데 그럴 경우에 가버넌스에 제한을 올리고 수수료율이나 이렇게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권도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체인저 서비스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체인저 서비스를 소개시켜주는 분들이나 기업들에 대해서는 레퍼러나 혹은 리베이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여서 해당 앱을 그분들에게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체인저는 체인저 하나만으로 세상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유동성을 통합하여서 가상화폐와 외환 간의 최적 가격으로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